태비 퀴즈. 과학 호기심? 어? 똥을 흉내내다니? 이것도. 헨리, 서둘러! 제이 박사님이 기다리신다고. 잠깐만! 이것도 필요해. 어휴, 느림보 같으니. 느림보라고? 깜짝이야. 다 들린다! 어서 가자! 박사님 전화하시겠어. 알았어. 가방은 뭐가 그렇게 크냐? 이것저것 챙겨 넣느라고. 아, 차가워! 아, 뭐야! 왜 그래? 박사님이 계신 곳이 이쯤이겠지? 아마도. 박사님! 제이 박사님! 어디 가셨지? 곤충 채집 가셨나? 에라 모르겠다. 박사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좀 쉬자.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해. 가만. 켈리 뭐 하는 거야? 새똥 같은데? 여기도 똥! 저기도 똥! 다음 주 쉬지도 못하겠어! 마이 다행히 똥이라니! 아무리 내가 살려고 그런다 쳐도 너무한 것 아니야? 똥이 말도 하고! 거창 똥똥! 자꾸 똥똥거리지 말란 말이야! 난 새똥이 아니라 엄연히 애벌레라고! 그것도 그냥 애벌레인 줄 아니? 날개도 화려한 호랑나비 애벌레란 말이야! 호랑나비 애벌레? 똥이 아니야? 그렇다니까! 내 참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 천적의 공격을 좀 피하려고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! 더러운 똥이라니! 울지는 말고. 내가 지금 안 울게 생겼냐? 멋진 호랑나비 애벌레를 똥이라는데? 어? 웃었어? 아니야. 여기 풀립 위에는 똥같이 생긴 애벌레들이 참 많구나. 이 생각을 했을 뿐이라고. 뭐야, 새똥이야? 분명 배자 바구미인 줄 알았는데 괴리 힘만 썼잖아. 아유, 힘들어. 숨 넘어갈 뻔했네. 우와, 내가 배자 바구미? 어, 똥인 척 하려니 정말 힘들다. 온몸이 다 저린데. 결국 너인 천적을 피하려고 똥인 척 한다는 거네. 그래, 새들이 하도 곤충들을 잡아먹으니까 살아남으려다 보니 이렇게 새똥처럼 생긴 것 아니냐고. 새들도 눈이 있는데 설마 자기 똥을 먹진 않을 거잖아. 그러네. 똥인 척 흉내내는 곤충이 어디 우리뿐이겠니? 그건 그래. 저기 가지 나방. 어, 난 왜 불러? 그 옆에 새똥 하늘소. 아이 참. 그 옆에 광대 노린재 애벌레도 마찬가지야. 정말 다 똥처럼 생겼구나. 아 웃겨. 똥을 흉내내다니. 어? 그럼 얘는 누구니? 그건 진짜 새똥. 새똥? 아, 계속 그래! 에이? 박사님, 비키세요!
끝인 줄 알았지? 좋아요 꾹,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.